예수님. 오늘은 부모 마니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례를 치르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에서 성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바친 것, 이거를 기념하는 것이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자신을 하나님에게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 봉헌 생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의 전례에서 강조하는 주제는 당연히 봉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봉헌 축일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하느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하느님의 집인 성전에서 성부 하느님에게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봉헌의 행위 이면에는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볼 때 깊은 봉헌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봉헌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신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풍성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빼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이것이 봉헌의 기본 토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제1독서 만나기 예언서를 통하여 주님의 봉헌을 보면 봉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다 바친 것은 세련, 정련, 깨끗하게 함이라는 제1독서에 나와 있는 용어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이전과 다르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깨끗하게, 이전보다는 깨끗하게, 이전보다는 더 멋있게, 아름답게 바꾸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봉헌하신 것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봉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1독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희생으로 우리를 죽음이라는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의 봉헌은 우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상대방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어서 상대방을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복음에서는 한마디로 복음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인데 속량이라는 말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너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내가 너에 대하여 온전히 책임을 짊어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대신 죽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부 하느님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다 바친 것, 봉헌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자기 자신을 전부 바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오늘 복음을 보면 첫 부분과 중간 부분, 끝부분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는데 성모 마리아는 그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달리 표현하면 하느님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곧 하느님 말씀대로 주님의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곧 하느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표양을 보였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하느님 말씀대로 그 아들의 본 주인이신 하느님에게 다 바치고 모든 이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바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이 돼서 오랜만에 집에 며칠 전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설인에도 성당 지키고 있어야 이제 신자들한테 피해준다고 오지 말라고 저들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번 설에는 직접 전화를 해서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드셨으니까 시커매지셨겠지요. 흰머리도 많고요. 쭈글쭈글해지셨지요.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대신 저는 더 많이 탱탱해졌습니다. 보기에 좋아졌고 허리도 더 펴졌고 그렇습니다. 더 멋있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참 민망하지만 너무너무 기쁘게 부모님이 추해짐으로 해서 제 자신이 더 아름답고 멋있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오늘 제 1독서, 2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묵상한 홍원의 의미를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공헌하십니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느 누구보다도 신직자들과 수도자들이 하느님과 또 신자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공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